자,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툴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핸드를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읊어드릴게요. 검지손가락 빼시고 펼치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 다시 칼등 아래다가 두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검지중지로 세이프 핸들 잡은 자세에서 중지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눌러주시면 블레이드와 함께 바이트 핸들이 넘어오겠죠. 이 넘어오는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검지손가락 약간 굽혀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잡아주시고 이 자세에서 중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다시 접어주신 다음에 올리시면 베이직 트윌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베이직 그립에서 검지손가락 빼시고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중지손가락으로 맞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지손가락을 칼등 아래 세이프 핸들에다가 둡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펼치고 닫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세 손가락만 될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세이프 핸들이 이쪽이에요. 세이프 핸들을 중지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블레이드와 함께 바이트 핸들이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제가 발리송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 중지손가락을 눌러서 핸들을 넘겨봐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넘겨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1번 그리고 2번.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땅과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기만 해서 넘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르면서 중지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중지손가락이 넘어가면서 위로 보면은 검지와 중지가 V 모양이 되도록 자세를 만드는 걸 유의해서 눌러주시고요. 검지손가락을 약간 접어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면서 이 세이프 핸들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 중지손가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올리기만 하면 팬그립이에요. 이렇게 베이직 트윌이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알려드리자면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검지손가락 펼치고 중지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 검지손가락으로 막을 때 너무 이렇게 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내리고 나서 엄지 검지로 잡을 때 너무 타이트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서 한 요 정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금방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중지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눌러주세요. 눌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땅과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펼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서 중지손가락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대는 겁니다. 검지손가락 여기다 대고요. 지금 이 블레이드의 위치도 잘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핸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안 될 수가 있어요. 핸들 자체가 돌아가서. 그래서 핸들 위치도 잘 확인하시고 블레이드가 이쪽입니다. 검지 엄지로 세이프 핸들 잡아주시고 잡았으면 중지손가락 자연스럽게 다시 접어주세요. 이 상태로 올려주면 끝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를 쓰면서 그립을 바꾸는 기술은 처음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슬로우 모션 많이 참고하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 두 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중점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